네, 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I'm 시즌 13. 네, 대전 지역 최고의 입담을 자랑하는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교수들의 수다, 교수다 시간입니다. 네, 정치 행정 측면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 모건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권선필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권선필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어서 네, 다시 한번 나오셨네요. 네. 건양대학교 컴퓨터 보안학과 전 교수, 네, 네. 김용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훈입니다. 네, 잘들 계셨죠? 네. 금방 가네요. 벌써 5주 지났습니다. 5주. 그런가요? 예, 우리가 5주 만에 만나니까 첫 방송하고 잘릴 줄 알았더니 또 불러주셔가지고 워낙 나오실 분이 안 계셔가지고 아, 그런 거죠? 네네. 지난 5주간 또 대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도안 2의 3지구 그 지금 이제 한참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안 신도시의 이제 2의 3지구에 건설사가 있어요. 부원건설이라고. 그 건설사 회장이 허태정 대전시장하고 설동호 교육감하고 회동을 가졌대요. 무려 1시간 10분 정도를 가졌다. 근데 이게 좀 적절한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 다들 뉴스에서 보셨죠?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은 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이제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은 그 안에 학교 용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건설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법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는 강제 수용이 좀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그만큼 빨리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싼 값에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거기에서 진도가 잘 안 나가니까 이 부원건설 측에서 이 만남을 좀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세 분이 만났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만남들? 필요하니까 만났겠죠. 이 사람 만나는 일이 뭐 필요한 만나는 거죠. 문제 없다. 근데 이제 그 배경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뭐 대장동 얘기 하시는 것과 똑같이 개발 사업의 구조가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 정부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그 업체들 기업들하고 또 그 과정에 일부는 수용되는 주민들하고 토지 수용이 되는 주민들 토지 주인들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개발이 끝나고 나면 입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는 이렇게 복잡한 관계인데 이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가장 큰 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서 인허가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지금 말씀드린 다른 토지주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해주냐 아니면 관련된 업체한테 유리하게 건설업 쪽으로 건설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트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니까 처음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 뭐 토목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제 입주해서 건설하는 데까지 다양한 토건과 관련된 그 업체하고 이들을 누가 이제 더 유리하게 해주냐 아니면 사실은 입주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지역을 개발하고 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신 거 보면은 양쪽만 만났잖아요. 그 추가로 입주해야 될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금 매입 토지 수용을 당해야 되는 주민층이나 이런 쪽은 아무런 개입 없이 양쪽만 만났으니까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가 됐겠나. 그러니까 누굴 위한 개발이고 무엇을 위한 만남이었냐 이걸 먼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 구조를 딱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 구조 자체가 대장동 문제도 사실은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 거기 근데 그게 예. 그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하고 그 권한이 필요한 사람하고 만나는 자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뭐 다방에서 만나는 건 문제 없죠. 적으로 다방. 오랜만에 있습니다. 다방. 김양아 쌍아차 걔는 노른자 동동 뛰어서 공공기관 건물 안에서 만난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죠. 이게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제 유명하신 교수님들이시라 뭐 시장이든 교육감이든 보신 적 있으셨겠지만은
두 분을 동시에 놓고 나의 뭔가 민원을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죠.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두 분을 같이 뵙자고 해도 안 줄 거래요. 아, 저 같아도 안 만나요. 네, 별로 보고 싶지도 않지만 네. 네, 그리고 이번 사태 본질은 어떤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나타난 것이 학교 문제 아닙니까? 학교 문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전시 장과 그 설동호 교육감이 이제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개발을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그 초등학교입니다. 근거리에서. 네. 그리고 개발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느 지역이냐면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 안 해도 되는 지역.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산성동에 그 재개발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네. 아직 조합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에 그 조합을 만들고 건설을 하려는 시행사들이 접근을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뒤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1000세대를 개발하는데 다른 지역 같으면 당연히 거기 초등학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를 개발하는데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부채는 따로 할 필요 네, 없다. 없고 그리고 길을 걷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위치를 눈독을 들인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우리 다 교수님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어디 토지를 개발하고 어디 지역을 개발할 때 산업단지가 아닌 한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권입니다. 또 뭐 아이들 교통사고도 참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도 뭐 30, 50으로 줄이고 했지만 그 아파트를 개발할 때 어떤 수익보다는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개인의 수익이나 아니면 권력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미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아이들의 교육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그게 사회가 바뀌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제가 봤을 때 부원건설이나 또 중도일보 쪽에서 그것을 강력히 비난하는 국회의원을 찾아간다든지 직접 찾아가서 항의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언론의 모습을 또 언론과 기업이 함께하는 그런 언론의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차피 언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부연을 해드리면은 이 만남이 일단은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의 정기현 네, 의원이 먼저 이제 그 폭로를 했거든요. 공문과 함께 그 당시에 대전시나 아니면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아니다, 민원 청취 자리였다, 그냥 차담회였다, 이거는 뭔가 결정된 사안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정기현 의원은 그런데 이 협의 공문은 뭐냐, 대전시에서 작성했고 이렇게 협조 바란다라는 식으로 해서 각 기관에 발송한 거는 어느 정도 의견 절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이 부원건설은 뭐 유명하죠. 중도일보의 사주와 같습니다. 거기 그 김원식 회장이 중도일보 대표이사 겸 부원건설 대표이사고요. 그 아들인 김현수 사장도 양쪽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원건설에서 이거 해명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해명하는 자리에 중도일보의 대표이사, 중도일보의 사장 그리고 기자가 함께 동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 그 저 짧게 저 말씀 먼저 드리면, 일단 그 시의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비판하고, 그건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의무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개진해보고 확인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시민을 대표해서 무엇인가를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 특히나 언론인 언론사주와 그 기업에서 그 가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겠죠. 그것은 결국은 시민을 억박하는, 급박하는, 겁박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뭐 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은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역 언론을 보면요, 부적절한 회동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찾아간 행태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아마 디테일은 조금 더 이제 그 뜯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이제 기본적으로 언론하고 기업하고 그렇게 가깝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 예, 동일한 양쪽 대표가 양쪽을 같이 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편집권의 독립이라든가 이런 게 보장되기 어렵다는 상황인데 일단 그것부터 사실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법적으로 그동안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뭐 언론사도 사기업이니까 어차피 아니 사기업이라도 편집권 독립에 관해서는 좀 명백히 네. 언론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기업의 그 대표 임원들이 그 언론사의 임원을 겸할 수 있나? 수 있는가? 그거는 좀 그 불합리한 제 생각에도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주식을 갖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언론사의 대표 이사와 뭐 편집국장이라든가 뭐 이런 주요 직책을 그 투자한 회사의 임원들이 겸직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건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글쎄요.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네.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뭐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언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2002년부터 그 언론의 자유 지수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2월 올이죠? 올 4월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이 42위인가요? 네, 42위를 했습니다. 저 189개 중에서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어떤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언론 자유 지수가 넓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언론 자유지수를. 그런데 대만은 2위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래서 대만에서는 상당히 언론 자유지수가 2위를 한 거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상당히 많은 언론들에서 대서특필하고 우리 언론 환경이 이렇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보도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43이면 미국은 45입니다. 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 지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과 언론이 서로 견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언론 자체가 자유도는 높지만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언론의 자유는 자유도는 인지도는 높지만 지수는 그 지수 자체가 미국의 언론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예, 민주 정권이나 자유롭게 놔두는 정권이 놔뒀을 때는 언론 지수가 40위권 늘 유지하다가 또 다른 정권이 오면 60등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58등이 하기도 하고 70등 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이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검찰 권력이 언론 권력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론은 참 어려운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언론이 반성하고 또 언론의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대전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언론 기관끼리 이렇게 무슨 카르텔 비슷하게 조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아니 명백한 사안을 그 민원연에서 이제 그 선언문까지 냈잖아요. 공동 성명서까지 냈는데 어떻게 그걸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반응이 없는 거죠. 네,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확인된 사실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도일보라고 하는 같은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그런지 뉴스 보도를 안 하는 거 보고 야 앞으로 진짜 대전의 언론기관들 이거 진짜 뉴스 하는 거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뉴스 보도를 설사 그게 자기네들 좀 편견이 들어가도 어쨌든 보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주요 사안 중에 하나인데 게다가 이게 학생 교육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고 그 건설사와 더구나 또 시청과 교육청 이런 그 어찌 보면은 요즘에 그 부동산 문제로 가장 국가 전체가 지금 민감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커다란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단순히 같은 언론사라고 보도를 안 한다? 이거는 언론으로서 스스로 자기네들 역할을 포기한 거 아닌가요? 민원연의 성명이 났을 때요. 네. 제가 제보 받은 건데 직접 기자들한 일부 기자들한테 관련 기사를 써도 데스크에서 이렇게 킬 시키거나 아니면은 일선 평기자들이 아 중도에 다른 친구들인데 이걸 어떻게 쓰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다라고 제보를 몇 번 받았었거든요. 좀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편집국이나 그 무슨 회사 차원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뭐 묵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잖아요. 그 언론사마다 뭐 조중동은 많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오히려 저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평기자들이 알아서 글을 내리자고 했다는 데는 저는 정말 경악했어요. 그래도 기자들은 정신이 좀 살아있고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은 사측하고 싸워서라도 기사를 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알아서 기사를 내렸다. 이 얘기는 정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자들한테 지금의 그 뭐 훌륭한 기자들 좋은 글을 쓰고 기사를 쓰고 뭐 시민의 혹은 국민의 편에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팩트에 근거해서 기사를 쓰는 뭐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자를 보면 대전뿐만이 아니고 그런 카르텔은 여전 뭐 우리나라 전체를 보아서도 보더라도 그런 카르텔들은 본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대대적으로 서로 나눠서 홍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본인들에게 불합리한 그런 기사들은 서로 다합해서 뉴스를 내지 않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런 데서도 우리 기자들의 역할이 과연 제대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자가 해야 되는 그런 이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부분이 그 한편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특히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서 뛰는 기자들의 그 경력, 경험 이런 게 사실 되게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특히 이제 그 종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경영상 어려움도 많고 현실적으로 뭐 인터넷 언론에다가 지금은 SNS까지 포함해서 또 그 케이블까지 하면은 뉴스 환경이 급격히 변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 신문 쪽이 많이 늦은 거죠. 늦다 보니까 글쎄요 역량 있는 기자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오히려 이제 그렇다면은 차라리 좀 색깔을 정확하게 더 내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신문들이 똑같이 해갖고는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신문사끼리라도 색깔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아, 이 신문은 이런 입장, 이런 뭐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브랜드라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도 자료 많고요. 일단 민원연에서 그 작년인가요 한번 그 보도 자료 비율 조사하니까 어떤 인터넷 신문은 하루에 90% 정도가 보도 자료에 전체 기사에 네 일단 모든 언론사들이 절반이 넘었고요 다 보도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게 심각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제가 이제 직접 취재하면서 중도일보 측에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하나는 그 이제 정기현 의원과 전교조를 찾아갔는데 부안건설뿐 그 관계자뿐 아니라 중도일보 대표이사 사장 기자까지 갔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관계자께서 하시는 얘기가 부안건설 관계자가 정기현 의원의 얼굴을 몰라서 소개해주러 갔대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아니 소개는 연결시킨 줄 역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 소개는 좋은데 근데 굳이 그 사장님 대표이사님까지 같이 갈 필요가 있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일정이 없어서 따라갔대요?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까지 가신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난 잘 모르겠다. 아니, 이게 되게 지금 이 말한 사람이 굉장히 중도협에서 영향력이 있는 주요 보직에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이 중도협의 대응?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말 되는 게 거의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판할 가치도 없고. 아니 가치는 있죠. 네. 그 비판할 가치는 있죠. 예. 두 번째는요. 중도일보가 그 사단이 난 이후에 대전시교육청에서 학교 행지 100% 수용 안 하면 우리는 합의해 줄 수 없어라고 이제 원론적 입장을 취하니까 연일 막 그 대전시교육청을 비판하는 보도를 쏟아내는데 일면, 삼면 이런 데다가 뭐 심지어는 서울동호 교육감 레임덕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막 비판 기사를 쏟아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제가 이제 민원연 이런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니까 뭐라고 대응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요? 그 당연한 언론에 책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오해 살까봐 미리부터 하려고 했는데 오해 살까봐 그랬고 교육청에 문제 있으니까 우리는 적법한 부분들을 갖다가 보도한 거지 뭐 그런 뭐 표적이라든지 악의적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보도 언론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타이밍이잖아요. 네. 네, 딱 그 적시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사실 그 내용이 전달되는 뉘앙스가 다 거기서 생기는데 의도를 가졌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 사주하고 경영진하고 이제 언론사의 경영진이 겹친다 하더라도 편집권에 독립하고 여기서 조금 더 나면 이제 필드에서 직접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역할 이게 다 조금씩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덩어리로 편집 또 똑같이 그냥 같은 생각이고 필드에서 하는 기자까지도 그냥 똑같이 아니 저는 예. 워낙 지금 뭐 임원들이 겹치니까 다 세뇌가 돼서 그 중도 일부 안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또 봐요. 워낙 엉망이니까. 근데 왜 다른 신문사까지 그렇게 거기에 동조를 할까가 난 더 경악스러운 거예요. 중도일보는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 안에서 네. 어쨌든 월급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 뭐 사주의 어려움을 옹호하고 있을 수 있다. 그건 하나의 뭐 그 조직 폭력배인가 그 사람들의 논리에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언론기관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겠지만 다른 신문사까지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는 저는 침묵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예. 그건 정말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 중도일보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뭐 다른 분들이 굳이 기자만 가면 되지 왜 사장까지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때 오히려 저는 사장이 기자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기자는 냅두소 그냥 내가 갈게 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는 못 갑니다 라고 하든지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나섰다라는 게 참 그 조직 문화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어서 씁쓸했고 또 두 번째로는 강진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언론사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유독 지역 언론들이 침묵을 많이 사실 그 이 언론이나 언론의 역할이 국민을 불행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해요. 왜? 궁금한 것을 긁어주니까 알게 해주니까 팩트를 가지고 근데 언론이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행복과는 아무렇지도 않다.
본인들을 위해서 본인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다. 항의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힘을 보일 수 있다는 이런 논리가 지금 우리나라 언론계의 팽배에 있다고 봐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하나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그 사람과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창간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언론은 그 권력의 랩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드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슬리핑독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언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애완견이고 권력의 애완견이고 권력의 경비견이고 뭐 이런 의미로 우리나라 언론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특정 오늘 중도 일부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런 권력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언론 권력이 누구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냐 중도 일부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전에 있는 모든 그 일간지들 또 다양한 인터넷 신문들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말할 줄 모르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 개소리를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켜줄 권력을 지켜주는 언론이 애완견 소리를 듣고 가드견 소리를 듣고 그 저희 예전에 이제 그 공식 패널이셨던 김재현 교수님이 과거에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언론의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매출 구조는 독자 수익이 가장 커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광고 그다음에 관공서 광고 이런 순서가 이상적인데 지역 언론은 관공서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기업 광고 독자 수익은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했었거든요. 그 말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회 모든 면들이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다 그 잠식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결국 자기네들이 수익을 어디서 얻느냐 그 수익을 갖다 주는 기관이나 기업이나 그 주주들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언론의 그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그거를 이번에 그 사태가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실제 그 우리 사회 구조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도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한쪽에는 기업이고 한쪽에는 관이 있고 이 두 가지만 있지. 그렇죠. 중간 역할이 독자는 없는 거죠. 중간에 이 주민도 없고 그 사실은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양쪽 둘 중에 하나 뭐 광고도 사실 거기서만 있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일반 시민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면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게 구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은 어떤 불편이 있는지 또 이게 수용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대정동 문제도 똑같아요. 사실은 네. 거기에 관련된 돈 따먹는 사람들 얘기하고 권력 가진 사람들 얘기만 등장인물로 전부 나오지 나머지 그 구조 속에서 정말 실제 거기 들어가서 입질할 사람의 입장이라든가 토지가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 입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나는 과정도 뭐 어디 사례든지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학교 개교를 조금 늦추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기업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 봐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기업 이 건설 운영상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문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거거든요. 확장되고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벌어진 거죠. 예, 초기에 그냥 원칙대로 했으면 그러니까 시민 편에 서야 될 시장이 그런데 개입을 하고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될 교육감이 거기에 그 기업 측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의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위측 최고 위치에 갖고 있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네. 같이 책임을 통감해야죠. 사실 그게 그렇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러면 네. 사과를 했어야죠. 시민들한테 일단 사과를 하고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먼저 시민들한테 고개 숙여 사과하고
교육감이든 시장이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이라도 사실 그럼, 언론기관은 부차적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언론 자체의 문제라는 건 그 위에서 사실 시장하고 교육감이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어쨌든 일은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이런 보도가 나가거나 또 뭐 찾아와가지고 언론사 기자들이 뭐 항의를 하고 뭐 시의원한테 하고 이런 행태가 벌어졌으면 이거를 지금이라도 이건 그런 의도가 있는 모임이 아니었다라고 정말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그걸 바로잡는 명령을 내리든지 교육감에서도 바로 조치를 내리고 그 언론사들 이런 보도 태도에 대해서 오히려 이건 아니다. 이건 어린이들의 교육권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에 예. 나온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대응을 하면서 언론사를 오히려 혼을 냈어야 되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대응한 것에 대해서. 예. 그리고 시의원들도 저는 또 같다고 생각해요. 왜 한 분한테만 그렇게 집중 공격을 하게 놔둡니까? 시의회 자체에서도 공동 대응을 해서 이건 강력히 이건 그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는 시의원을 그렇게 겁박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시의회 차원에서도 가만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사실 이제 그런데 시작에서 꼬인 걸 제대로 풀었으면 사실 뒤에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맞아요. 그 부분은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니까 사실 꼬리를 잡힌 거죠, 실은. 자 이번 만남도 그 그렇습니다. 만남은 일단 특혜라고 네? 생각하세요? 그렇게 아니, 두 명을 동시에 아니 만나면 만났으면 부적절했죠. 어떤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남이 그쵸. 되죠. 어? 그 만남이 뭐 아니었다 이런 성격이 아니었다 그런 변명을 할 게 아니고 어? 지금 우리 시장으로서 교육감으로서 그동안 그런 문제를 야기시킨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서로의 책임이 있고 그러면은 그 개발 당사자인 그쪽 만나서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한 만남이었다 아,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뭐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쵸.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그리고 나서 그런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시장이나 교육감은 같이 이걸 어떻게 해서 할 건지 만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변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모든 분들이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본인을 합리화하려고만 하고 이게 우리, 그럼 누가 항상 손해를 보느냐 시민과 국민만 열받는 거예요 맨날. 어? 그 열받는 것조차 지금 차단한 거잖아요 언론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르는 몰라. 시민들이 많단 모릅니다.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모릅니다 사실. 네. 이거 계속 떠드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유 그 민원연에서 곧 뭐 추가 성명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교수님들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들도 지식인들이시니까 길게 좀 더 넓게 보면 대전 우리 시민들이 너무 온순해서 그런가요? 아니 잘 모르셔서 그래요. 모르셔서 모르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가 사실. 오늘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막 말씀을 드릴 때 다른 분들한테 다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동안 안 그랬나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개발 과정에서 실은 시장 정치인들도 책임이 있지만 사실 그 실무 라인의 문제도 크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 과장 정도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대장동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우리 지역도 똑같은 현상인데요. 이 개발하게 되면 개발 이익이 있는데 이 개발 이익을 어떻게 쓸 건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시민들하고 협의하는 게 없어요. 상의하는 게. 우리 동네에 무슨 이제 공원이 만들어진다 또는 그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많은 주민들이 착각하시거든요. 이게 세금 걷어서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개발 이익 나온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 건가라고 하는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시민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대규모 큰 건물들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하는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이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한 인허가나 관리하는 그쪽도 그렇고 또
또 시의회도 사실 제 역할을 못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이거를 어떻게 쓸 건가라고 하는 걸 할 때도 시의회도 문제 제기하고 예산하고 결산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일반 시민들도 사실 전혀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정말 몇백억씩 몇천억이 지금 뭐 대장동 같은 건 조단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이 그냥 시가 꿈돈 생겼던 것처럼 막 써버릴 수도 있는 건데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자체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래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네. 우리 대전 시민들이 저는 그 제가 이제 동구로 갔을 때 그 동구 주민들이 동구에 대해서 동구에서의 삶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 어떤 분은 심지어 제가 가기 전에 동구에 나는 어디 산다고 동구에 산다는 얘기를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살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구의 어떤 뭐 행정 뭐 동구에서 하는 일 뭐 뭐를 집을 짓고 어디를 개발하고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일도 없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역을 넓히면 대전 시민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하는 일이든 또 뭐 교육감이 하는 일이든 그래 알아서 늘 하셔. 나는 별로 관심 없어. 늘 해왔던 일들이니까 그런 네. 과정들이 예. 그러면서 대전 자체가 거의 13년 동안은 정체된 그것이 우리 시민들 자체도 무관심해 버리는 늘 뭐 그렇지 뭐 쟤들 원래 모임은 저렇고 뭐 문제 생기면 쟤들 서로 탓만 하지 이런 부분의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대전의 발전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시민들도 알려하지도 않고 관심도 보이질 않는 이런 현상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거를 시민들이 무관심하다, 관심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자기 생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시민들은 원래 시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보를 본인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언론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뭔가 이슈가 터지면 어떤 반응은 하겠지만 그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뉴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시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전 생각이 들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그런 거를 감시하고 그걸 보도해야 될 언론이 지금 대전에 언론이 특히 접근 문제 네, 그 취약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건 정말 대전시의 언론기관들이 이번에 정말 대우각성해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대전에서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시민들이나 아니면 뭐 교수님들 같은 지식인들도 그러시고 뭐 아니면 언론도 그렇고 혹시 어떻게 좀 더 실천적 방안으로 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저는 일단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맞습니다. 지금 문제도 아까 초창 우리 시작할 때 대화를 시작할 때 토론 시작할 때 했던 말씀이 담합한 문제. 예. 한쪽 언론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켜 했을 때 그것을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런 문제가 결국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 시민들의 무관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우리 스스로가 이번에 뭐 후보 쪽에서 그러대요. 내가 언론인이다. 우리가 언론인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페이스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뭐 요즘은 뭐 신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유튜버도 있고 뭐 지금 하는 팟캐스트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사실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 미디어나 SNS 같은 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좀 퍼나르는 것도. 그리고 이번에 그 민원연에서 낸 성명서를 보도한 게 뉴스 그 디트뉴스인가요? 디트뉴스 24랑 굿모닝 충청 그리고 KBS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들을 좀 적극 우리가 좀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차별화를 시켜야죠. 네, 차별화 시켜서 네. 언론 기관들을 좀 시민들이 어찌 보면 좀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대로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비난할 건 비난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접한 분들이 뭐 교수들을 포함해서 또 민간 단체, 시민 단체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언론 기관들을 좀 이렇게 차별화하고 어떤 기관이 제대로 언론 안의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는 감시단으로 좀 시민들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려야죠. 이렇게 네. 우리 저 아힘처럼 적극적으로 이런 그 잘못된 사실을 알려서 어떤 언론 기관이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가를 그 우리 뭐 개인들이 다 사실 SNS 다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아, 네. 디트뉴스 24하고 디트뉴스 24. 굿모닝 충청. 굿모닝 충청. KBS. KBS. 그리고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 네 개 언론 기관을 적극 그 힘을 밀어 주십시오. 김영원 교수님, 네. 아임 청취 후원에 가입하실 거죠? 해야죠. 약속하셨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이 과정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중요한 역할했던 민원연 같은 시민단체들 역할도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역의 그 언론 시민단체가 사실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나마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네. 참. 민원연 같은 기구 우리 시민단체가 있다면 그런 시민단체가 역할을 할 때 그들이 이제 사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겠지만 대전의 언론 모든 그 인터넷 언론 뭐 중도일보 같은 지면을 내는 이런 언론사 등 총망라해서 그들의 점수를 공개를 해서 평가를 해서 아 이런 언론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네. 어떻게 보면 뭐 불매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블랙리스트는 아니고 어차피 그쪽에 독적으로 독자 수익이 가장 매출에 적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안 쓸걸요. 참 언론 개혁은 참 예, 민원연에도 그 많은 힘 좀 실어 주십시오. 김영원 교수님 민원연 회원 아니시죠? 네. 가입해 주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세 분과 말씀 나누니까 제가 그 말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말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요. 플라토가 했던 얘기,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언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지역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우리 모두의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아임 시즌 13 네, 교수다 시간에서는 얼마 전 있었던 그 도안이의 3지구 네, 개발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의 회동부터 이어지는 그런 언론의 그런 부적절한 행태 그리고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나오신 세 분 교수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갔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네, 최악의 만찬 그 두 번째 이야기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예, 고생하셨습니다.